1707년 12월에 후지산 호해이가 대폭발을 하였고, 2021년에도 같은 12월에 후지산이 대폭발을 할수 있다는 일본 지진학자와 화산학자분들의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지산의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12월 18일 후지산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2월 18일 오전 9시 7분 야마나시현 동부 후지고쿠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후지산 지진은 2021년 12월 3일에도 있었습니다. 12월 3일에 야마나시현 동부 후지고쿠 후지산 근처의 5개의 호수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4.1과 3.6, 그리고 4.9의 3번의 지진이 연속하여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난 25일 발간된 일본 주간지 슈칸겐다이는 화산학 전문가인 시마무라 히데키 무사시노 가쿠인 대학 특임 교수를 인용해 최근 일본 등지에서 잇따라 발생한 지진들이 후지산 대폭발의 전조일 수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시마무라 교수는 12월 3일에 야마나시현 동부 후지고쿠 후지산 근처의 5개의 호수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4.1과 3.6 그리고 4.9의 3번의 지진이 연속하여 발생을 한 것에 대하여 이것이 후지산 마그마의 유동에 따라 일어난 지진이라면 화산 폭발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707년 12월 후지산 호해이가 대폭발을 하였고, 일본 막부가 후지산 대폭발을 확인한 것은 후지산이 대폭발을 한지 5일 후였습니다. 후지산 대폭발로 인하여 화산재가 12일 동안 일본에 떨어졌으며, 도쿄에는 화산재 쌓인 높이가 10cm가 넘었다고 합니다. 화산재가 5mm면 철도가 멈추게 되고, 1cm이면 정전이 발생을 하게 되고, 2cm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후 일본은 천지 뒤바뀜이라는 후지산 대폭발로 인하여 화산재로 묻힌 토지를 파서 뒤집는 경작지 부활운동을 하였습니다. 후지산이 최근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